Welcome to Welcome. 안녕하세요. 이번에 웰빙 피닉스의 막내로 들어오게 된 김도경입니다. 웰빙 피닉스 오늘 발대식 있어가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처음 만나는 자리여가지고. 일단은 진짜 뽑힐 줄 몰라가지고 내가 맞나? 약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3일 뒤부터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도 행복하게 가고 있어요. 일단은 TV에서 보던 선수들이랑 팀을 해가지고 같이 연습도 하고 뭉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김가영 일단은 최혜미 프로님, 네, 김예은 프로님도 친해지고 싶고 공치는 스타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점은 일단 좀 시원시원하게 치는 거? 그리고 스트로크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래는 열심히 적응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팀리그 들어오니까 조금 더 잘하고 싶고 팀에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막내 역할로 좀 활기차게 응원도 열심히 하고 당구도 좀 보여드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을 했어요. 이 건물에 일단 도착했고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제 거 틀어주고 계세요. 완전 귀엽게. 이게 웰컴 스포츠 영상에도 올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고 싶으면 그쪽으로 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 이제 회의실에 가서 선수님들 만날 건데 어떻게 인사를 잘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옷도 제가 빨간색 웰빙 옷으로 제가 맞춰 입고 왔습니다. 사회생활 잘 해야 돼요. 여기 도착했는데 제가 1등으로 왔습니다. 원래 막내가 1등으로 도착해야 예쁨 받을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저는 완전 아이고 ISTP입니다. 현실적인 사람. 친구들이 다 F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얘기하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이상형이요? 전 좀 귀여운 사람? 귀여운데 자상한 사람. 하정우? 너무 멋있어요. 말이 앞뒤가 완전 다르게 됐네. 아무튼 하정우 그 배우님 좋아합니다. 귀여운 사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저는 진짜 군것질을 많이 좋아하는데 일단은 밥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고요. 찹쌀떡 같은 그런 거 좀 많이 먹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도 막내고 좀 딴 데 가서도 다 막내였어가지고 이전에 연맹 시절에 좀 제가 그래도 그나마 언니였던 것 같은데 저는 막내가 편합니다, 사실. 일단 같은 당구장에 그 모리 유스케 선수랑 같이 치고 배우고 있고요. 옛날에 연맹 때 한지은 선수나 장가연 선수랑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 빼고. 외국인 선수 빼고요? 네. 아무래도
서현민 선수님이 좀 이제 주장이시니까 잘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수님은 저렇게 치고 싶다라는 선수는 최혜미 선수님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공 치는 게 공격력 일단 너무 좋으시니까 그렇게 목표를 잡아두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대구 사람이고요. 대구에서 올라온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모든 게 신기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거 찍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이제 다른 선수분들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저도 그분들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니폼을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엄청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도 딱 맞고요. 일단 바지 핏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색깔이 아까랑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릅니다. 선수들 다 모여가지고 인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분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바짝 검색을 해갖고 이제 다들 색이 좀 빠져서 저만 바짝 빨간색이네. 자기는 쓰는 것보다 음성이 낫겠다고 해서 음성을 녹음해서 보냈어. Hi, Mr. John. Of course, I remember you. It was easier for me to express myself by talking. I hope perform better than last year. My motivation is really high now. So I'm very very happy to be inside of this team. Okay? See you soon. 네. 자,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는 두근 선수가 이제 행복하다. 아, 요새 영어 공부해요? 아야, 그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5점이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5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칠 줄 알잖아요. 누가 15점? 그 제가 당구 15점이라 했거든요, 공부. 아, 맞아. 영어는 한 15점이라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5점 정도. 저 이번에 레슨 받으러 갔는데 그 도경이 이름이 플래너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플래너. 이렇게 해서 아, 도경이도 이제 시작하는구나 했는데 선생님이 도경이 만나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직이요. 그래서 아, 도경이 걱정 많이 하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에 부응해야 되나? 계속 편집해야 되나? 저는 어깨폭 많이 났거든요. 한뱀이 4년 만에 처음 맞는 탈출해가지고. 아, 진짜요? 한 살 차이에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서훈이. 쉽지 않을 거야. 아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 어때요? 쉽지 않을 거야. 쉽지 않아. 너무 무섭네. 사랑합니다. 주변에 물어볼 거예요. 했거든요. 네. 지인들을 물어봤는데 되게 소심하시다고, 되게 조용하시다고. 아, 맞아요. 좀 조용하다가 친해지면 좀 뭔가 시끄러운 스타일이라서. 저도 약간 좀 그렇잖아요. 네? 저도 원래는 좀 조용한데 이렇게 가까워지면 네? 아이잖아요, 저. 그런 기억이 없지.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워. 아이는 원래 시끄러워. 저도 이제 얘기 듣기로는 엄청 밝은 제 친구라고 얘기 들었는데 또 막상 보니까는 약간 조용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어서 생각보다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네. 저희 또 예은이가 있기 때문에 또 밝은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 피곤한데요. 처음에 딱 도경 선수가 들어온다 얘기 들었을 때 이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비주얼 담당 경쟁이 있겠다
요즘 생각됐고 혜면이한테 그래서 바로 연락했어요. 언니 되게 이쁘던데요? 근데 언니는 이쁜 동생들 둘이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환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오늘 착장도 어깨뽕을 많이 넣었거든요. 선배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저랑 제일 먼저 친해지고 싶었다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일 제가 많이 챙겨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나이도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네, 뭐 처음 들어와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이제 어려움을 좀 겪는 건 당연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우리 재밌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팀리그가 뭐 쉽지 않은 부분이고 힘든 부분도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저희 팀원들이랑 함께하면 힘들었던 시간만큼 기쁜 시간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잘 버텨주고 좋은 모습, 밝은 모습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준비했는데? 준비했어. 저는 되게 분위기 자체가 너무 밝아가지고 팀에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되게 좋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내로서 여기 웰컴 저축은행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막내로서의 역할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Welcome to Welcome.